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다윗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기원, 혈통의 책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하였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게 하였으며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부터 페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였고 또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게 하였으며 또 헤스론은 람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게 하였고 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게 하였으며 또 나손은 살몬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부터 보아스를 낳게 하였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부터 오벳을 낳게 하였으며 또 오벳은 이새를 낳게 하였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하였고 또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부터 솔로몬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레아브암을 낳게 하였고 또 레아브암은 아비야를 낳게 하였으며 또 아비야는 아사를 낳게 하였고 그리고 아사는 예호샤파트를 낳게 하였고 또 예호샤파트는 요람을 낳게 하였으며 또 요람은 우찌야를 낳게 하였다. 그리고 우찌야는 요탐을 낳게 하였고 또 요탐은 아하즈를 낳게 하였으며 또 아하즈는 예이즈키야후를 낳게 하였다. 그리고 예이즈키야후는 메낫세를 낳게 하였고 또 메낫세는 아몬을 낳게 하였으며 또 아몬은 요시야를 낳게 하였다. 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게 하였으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자들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요고냐는 스알티엘을 낳게 하였고 또 스알티엘은 스룹바벨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게 하였고 또 아비우스는 엘리야킴을 낳게 하였으며 또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게 하였다. 그리고 아조르는 차독을 낳게 하였고 또 차독은 아킴을 낳게 하였으며 또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게 하였다. 그리고 엘리우스는 엘아자르를 낳게 하였고 또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게 하였으며 또 마탄은 야곱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게 하였으니 그 여자에게서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이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이며 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이며 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원은 이와 같다. 이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정혼하였고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성령으로부터 임신한 것이 발견되었고 그런데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였고 또그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고자 원하지 않았으니 그 여자를 조용히 내보내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니 주의 천사가 꿈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났다.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그 여자에게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다. 또 아들을 낳을 것이니 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주님에 대한 말해진 것들이 성취되어지게 하려 함이다.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그리고 요셉이 잠에서부터 깨어났고, 그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고, 또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관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